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시그널 팀라이더 유건택입니다. 저는 이제 파크 라이딩을 위주로 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스타일이라 올해 저의 장비 초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타게 될 스노보드는 시그널 디스럽터라는 모델인데요. 파크 라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써봐도 괜찮을 만한 데크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그널 데크는 또 매년 그 트랜스월드 구두대에 선정될 만큼 또 시그널 데크는 매년 트랜스월드 구두대에 선정될 만큼 파크 부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데크이고 대표적으로 카일맥 선수가 이 디스럽터 모델을 사용하고 작년에 평창올림픽 비계어 은메달을 획득한 그런 데크입니다. 제가 올해 사용하게 될 밴드멘탈 조인트라는 모델인데요. 이 바인딩은 플렉스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 반응을 받아야 되는 파크 라이더 분들에게는 최고의 바인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밴드메탈 바인딩 같은 경우는 라쳇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신고 벗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바인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사용하게 될 부츠는 니데커의 트레이서라는 모델인데요. 이 부츠는 더블 부하 시스템은 아니고 언부하 시스템인데 여기에 발목을 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요 발목용 퀵레이스가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발목의 세팅을 강하게 또는 중간 미디엄하게 아니면 하드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츠입니다. 이제 아웃오브 고글을 사용할 처음부터 이 시프티라는 모델을 계속 사용해 왔는데요. 이 시프티 모델의 장점은 굉장히 가볍고 요즘 흔하지 않은 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고글이고 렌즈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또 판매 중인 전 모델에 야간용 스페어 렌즈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야간 겸용으로 사용하실 보더분들이나 스키어분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고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렌즈로 되게 유명한 8자이츠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투명해 보이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또 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좋은 렌즈고 좋은 고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파크를 타게 되면은 항상 이제 부상 위험에 노출이 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헬멧은 샌드박스의 레전드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까만 색깔이고 샌드박스 헬멧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보드코리아에 들어오는 거는 싹 다 아시안핏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두상에도 굉장히 잘 맞고 고글과의 호환도 굉장히 좋은 헬멧이라고 생각돼서 이 헬멧을 저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멧은 지금 이 귀마개가 다 부착이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비닐을 쓰시거나 또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헬멧을 쓰실 때에는 이 귀마개가 다 탈부착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귀마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구매하실 때 큰 걱정은 안 하시고 초이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1819 시즌도 다들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스노보딩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보드코리아 라이더 유건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